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이 북한으로 소개된 것과 관련해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도 공식 사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은 현지 시간 27일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한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장례 아나운서가 프랑스어와 영어로 북한의 국가명을 소개한 것에 대해 개최국인 프랑스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. 대사관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프랑스 외교부에 외교 공한을 보내 유감을 표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.